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제 정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싱글이미지 슈퍼레졸루션 문제는 간단하게 일포즈드 프라블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솔루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솔루션이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해상도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고 그걸 고해상도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제 저해상도 이미지로부터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는 다양한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의 대상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의료 영상이나 천체 영상, 현미경 그리고 위성 영상 그리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영상에서 이제 영상 자체의 해상도를 개선시키는 문제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질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확대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위성 영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셋은 학습 데이터로는 이제 91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양 CBPR 논문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SET5, SET14 이렇게 5개 이미지와 14개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자체는 이미지 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처음에 이 딥러닝 이전에 이미 많은 일반적인 컴퓨터 비전이나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으로 슈퍼레졸루션이 적용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이런 적은 숫자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이후로부터 이제 BSD나 이제 이 저자가 발표했던 이제 제너럴 100 그리고 이미지넷이랑 코코, MS 코코 같은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셋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논문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대부분의 슈퍼레졸루션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PSNR이나 이제 스트럭처 시뮬러리티 인덱스 같은 평가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영상이 얼만큼 개선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이제 슈퍼레졸루션 모델이 프리딕션한 모델이 얼만큼 유사한지를 서로 결국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슈퍼레졸루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딥러닝이 적용되기 이전에 다양한 그룹들의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뽑아보자면 example based 기반의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그 sparse representation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그 example based 슈퍼레졸루션 방식은 아까 번역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저해상도와 고해상도의 쌍을 미리 전부 다 예제로 다 뽑아놓고 거기에 매칭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상당히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학습 모델 자체를 구축하는 데 어려운 방식이고요. 그리고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는 그 우리가 CNN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피처 벡터 익스트랙션과 비슷하게 이제 로우 레졸루션을 어떻게 좀 심플하게 표현을 해서 다시 고해상도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논문이 네트워크 모델을 보시면은 전혀 어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알렉스넷보다 더 간단한 3개짜리 레이어의 CNN 모델이고요. 이 논문 자체가 가장 그래도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슈퍼레졸루션 문제에 있어서 처음으로 딥러닝을 적용했다라는 정도의 최초의 의미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풋을 X로 두고 아웃풋을 Y로 두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인덱스를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가 Y고 그 다음에 이 모델 F를 통해서 프리딕션 되는 게 FY 그리고 원래 알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X예요. 그래서 노테이션 보시는데 조금 힘드신 점이 있긴 하지만 모델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이제 F1개만큼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CNN이 하는 원래 기능인 피처 익스트랙션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넌리니어 매핑을 한번 하고 그 마지막에는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는 렐루를 쓰지 않고 리니어 매핑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서 한 점을 이제 한 점의 픽셀 값을 0부터 255까지 이제 RGB 이미지, 8비트 RGB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 하나의 값을 결국 리그리션하는 모델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근데 이걸 조금 수식화해서 살펴보면은 애초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저해상도 이미지 그리고 출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고해상도 이미지 사이에서 이제 컨볼루션과 렐루를 이용한 액티베이션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식으로 보시면 이제 컨볼루션, 렐루, 컨볼루션, 렐루, 그 다음에 컨볼루션하고 리니어 액티베이션만 해서 이 FY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차를 이제 미스케어 에러로 그냥 구성을 해서 이걸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픽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이 모델이 완성이 됐을 때 이 모델의 각 순간에 대한 프리딕션 결과의 이제 픽셀 밸류 값의 차를 구해서 이 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PSNR 값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더 나은 화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MSE 자체를 로스 펑션으로 뒀습니다. 실험 결과 자체는 일반적인 인터폴레이션 기법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뭐 바이큐빅 같은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SC라고 나와 있는 게 스파스 코딩 방식이고 그 다음에 SCN에는 이제 프로퍼게이션이 이 정도 진행되면 바로 기본적인 바이큐빅이나 스파스 코딩보다 성능이 더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많이 사용되는 예제 중에 하나인데 그 나비의 이 날개 부분 보시면은 이제 바이큐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흐려지게 돼 있죠. 하지만 이제 CNN을 이용한 슈퍼레졸루션 방식은 성능이 개선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처음에는 그 91개 이미지만 사용을 했고요. 이제 더 늘리기 위해서 이미지넷에서 밸리데이션 셋을 따와서 학습을 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학습 자체가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얻는 PSNR 값은 조금 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CNN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레이어마다 그러면 필터 수를 얼만큼 더 늘렸을 때 성능이 올라갈 것인가라는 평가를 보면 직관적으로도 그 필터 사이즈를 더 늘렸을 때 PSNR이 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행 시간도 더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 사이즈 자체를 이제 중간 단계에서 논리니어 매핑을 할때 필터 사이즈를 더 늘려보면은 마찬가지로 거의 직관적인 실험 방식에 따라서 더 성능이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처음 2013년도에 페이퍼에 발표됐을 때는 RGB 채널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해상도 개선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RGB 채널이 아니라 이제 YCBCR 컬러 스페이스로 컨버팅을 해서 이제 Y 채널, 이제 루미넌스 즉 밝기 값에만 이 모델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컬러 컨버팅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있고 좀 더 모델을 범용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RGB 모델, RGB 채널로도 바꿔보고 다른 컬러 스페이스에서 특별 채널들만 했을 때 결국 RGB 채널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성능이 제일 잘 나오더라 라는 게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 논문을 쭉 보면 모델 자체는 너무 간단해요. 지금 아무나 세 줄짜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코딩만 하면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모델이 간단하고요. 방법 자체는 이제 엔드투엔드 러닝으로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별다른 전처리도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GB 채널을 그냥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서 RGB 채널에 다만 데이터셋을 만들 때이 논문에서 좀 설명이 좀 덜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91개의 이미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91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33x33 패치로 이미지를 전부 다 이제 뜯어내는 작업을 해요.
그 뜯어낸 작업을 해서 그 패치에 대해서만 이제 CNN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패치별로 학습을 해서 결국 다시 패치별로 프리딕션을 해서 전체 원래의 인풋 이미지를 다시 해상도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적용을 했다는데 가장 독창성을 두고 싶고요. 모델 자체가 그렇게 크게 독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 게이 논문 이후에 거의 모든 슈퍼레졸루션 문제돼서 이 SICNN이 했던 방식을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넷에서 알렉스넷이 나온 이후에 자꾸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듯이 이제 네트워크 뎁스를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모델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옵티멀 밸류를 찾을 수 있을지 그런 수단들을 동원하는 연구들로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논문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한편더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다고 본 논문이고요. 이제 서울대 이경무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지금은 SKT 브레인에 계시는 김지원 상무님이 CBPR에 발표했던 논문이고요.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총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얼마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패치 수가 몇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91개 이미지에서 이제 33x33으로 패치를 하고 스트라이드를 14를 두고 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겹치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패치 사이즈가 25,000개 정도 나오게 돼요. 91개의 이미지를 썼을 때 트레이닝 패치는 25,000개 정도라고 보시면 근데 그 25,000개가 이제 파이널 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됩니다. 네. 근데 25,000개면 충분한 건가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상, 원래 영상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네. 그러면 그 파라미터 수는 그럼 25,000보다는 훨씬 그래도 많지 않나요? 파라미터 수가? 파라미터 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저게 SLCN이 엄청 심플하고 간단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모델 웨이트 파라미터 자체도 다른 일반적인 CNN 모델들보다 오히려 더 낮아요. 지금 TF에서도 사용하시고 있는 그 애니스트 경진대회 거기서 올라오시는 대부분 모델들보다 더 낫고요. 질문 하나 더인데요. 네. 패치 베이스대로 하면은 네. 보통 이제 바운더리 이펙트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네. 결국에 패치로 한 다음 러닝 시킨 다음에 홀뷰로 하나 한번 마지막에 다 학습을 뭐 파인튜닝 해준다 그런 식으로 해준 건가요? 파인튜닝 과정은 없고요. 나중에 그 풀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FCN처럼 이제 인퍼런스 할때 이제 전체 이미지를 다 받아서 다시 인퍼런스 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인퍼런스 할 때는 패치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미지 넣고 한 번에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작은데 네. 된다는 게더 신기하네요. 그쵸. 이게 입력 인풋 사이즈 자체가 원래 크지도 않고, 그리고 패치 사이즈가 지금은 30x33인데, 결국 CNN의 리셉티블 필드를 따져보면은, 이 모델의 리셉티브 필드는 13x13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는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작은 부분? 그리고 물체인식에서 그 물체를 분류할 때그 아주 입력 레이어에 가까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만 가지고 새로운 점을 그냥 찍어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네. 슈퍼레졸루션을 할때그 인풋 이미지의 도메인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얼굴이면 얼굴, 뭐 사물이면 사물,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써도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간 이용해가지고 제네레이티드 이미지 많이 하는데 그런 제네레이티드 이미지에도 이런 방법을 써서 좀 제네레이티드 이미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을지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 데이터셋 구성할 때 아무래도 그 유사한 것들끼리 많아야 성능이 더잘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 쪽에서 이제 구글 브레인에서 했던 게그 모자이크를 제거한다는
논문이 올해 초에 있었잖아요. 그 논문도 결국 안에 내부를 뜯어보면 슈퍼레졸루션 문제거든요. 이제 모자이크 자체를 아예 낮은 8x8짜리 저해상도 이미지로 넣고 그 다음에 64x짜리 64x 고해상도 그 8x8짜리보단 고해상도겠죠. 그래서 고해상도 이미지로 적용을 하고 그 사이를 그냥 슈퍼레졸루션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용되었던 데이터셋은 전부 다 얼굴 이미지만 한 거예요. 그 제 생각에는 그 특정 도메인에 따라서 데이터셋을 확실히 구분 짓는 게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범용적인 슈퍼레졸루션 학습 모델은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이미지넷을 통째로 학습시켜서 위성영상에다 적용을 해봤는데 그 도메인 특성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서 그런지 블러링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GAN 논문 질문을 까먹었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아, 그 합성된 네. 이미지, 그 제네레이티드 된 이미지에도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한 차례 더 그 제네레이티드 된 이미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지. 그 제네레이티드 된 이미지 자체가 가지는 큰 문제점은 그 스트럭처 정보가 없다는 거에 가장 큰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핸스 시켜서 해상도는 늘릴 수가 있는데 그 시작되는 원점? 그 각각의 어쨌든 그 앵커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앵커 포인트 자체가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 자체가 아예 틀어지는 문제 때문에 해상도 자체는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 고해상도 이미지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를 좀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질문인데요.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뭐 노이즈를 넣고 나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회전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여기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네. 아마 하는 걸로 본 것 같아요. 제가 이 논문을 워낙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발표 자료를 일단 있는 걸로 썼습니다. 그리고 저거 그,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 굉장히 원시적인 질문 네. 드리려고 합니다. 슈퍼레졸루션 하면 예를 들어서 해상도를 두 배로 올린다라고 치면요. 네. 그 아웃풋을 다시 인풋으로 또 집어넣으면 또 두 배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시도에 관련된 뭐 연구나 이런 건 없나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지금 보면 패치 단위로 해서 작은 걸로 학습한 다음에 인퍼런스 할 때는 큰 이미지 넣고 그냥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학습할 때 이미지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네. 학습할 때 입력 이미지가 뭐 얼만큼 크든지 간에 결국 패치 사이즈를 얼만큼 정하느냐가 결국 모델의 최종 입력 사이즈가 될 테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태까지 나와 있는 논문들 그리고 구현된 코드들을 돌려봤을 때 8배까지가 제일 그래도 의미 있는 눈으로 봤을 때 좀 멀쩡해 보이는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16배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제대로 수행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4배 이미지를 만들 때 바로 4배로 가는 게 아니라 2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배로 하는 캐스케이드 방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에서는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해보긴 했는데 그냥 2배랑 3배랑 4배를 다 각각을 학습시키면서 앙상블을 하든지 아니면 2배, 3배, 4배짜리 학습 이미지를 동시에 같이 넣어가지고 같은 배치 안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성능이 더 높게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최근 아니죠 뭐 올해 초쯤에나 작년 말에 이제 텐서플로우 코리아에도 막 몇 번 올랐었는데 피라미달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논문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 요즘은 그 이진원 씨가 말하는 대로 그 처음에 로우 레졸루션으로 하나 보여주고 그 똑같이 그 다음에 약간 해상도 높은 거 보여주고 그때는 이제 정답이 있는 앤데 그렇게 일부러 해상도 조금씩 높여가면서 보여줘요. 슈퍼레졸루션을 그냥 똑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똑같은 구조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 조금씩 바뀌기만 해도 피라미드식으로 피처를 갖다 러닝을 해서 그래가지고 훨씬 그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찾고 있는데 잘 안 찾아지네요. 그 페이퍼가 있었는데 그
홍콩 쪽 대학에서 아마 PSP 네트워크에서 마찬가지로 거기서 썼던 게 유넷이랑 이 SRC에서 했던 그 피처 익스트랙션하고 리컨스트럭션하는 그 네트워크를 거의 같이 섞어서 쓴것 같아요. 그 방식으로 쓰면은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멀티 스케일을 고려를 해서 이제 조금씩 모델 자체를 딥러닝해서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자면 혹시 질문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뮤트 좀 눌러주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어떻게 하면 복잡하게 할 수 있을까 중에 하나의 시도로서 이제 김재원 학부님이 했던 건데요. 그 표 하나로 요약을 하면은 리셉티브 필드를 키웠고요. 그리고 애초에 SRC는 이제 3배 스케일 팩터만 고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2배, 3배, 4배를 같이 다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고정 이제 모델이 커지다 보니까 학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여기에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넣어서 처음에는 아주 높은 러닝 레이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에폭이 20번, 40번, 60번, 80번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이제 10분의 1씩 느려지게 모델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레이어 자체를 VGG랑 비슷하게 이제 3x3짜리 컨볼루션 레이어를 20개를 쌓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넣었던 거는 레지듀얼 부분을 넣었어요. 그 말은 이원 이미지를 그대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슈퍼레졸루션 문제의 특징을 보면은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이두 이미지의 차를 구해보면 결국 이렇게 넓은 범위에 있어서는 별로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0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경계 부분에서만 값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만 잘 학습을 시키면 훨씬 빨리 모델 전체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이 레지듀얼 레이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약, 질문인데요. 네. 그냥 레슨에처럼 그냥 각 레이어마다 이렇게 레지듀얼 넣으면 안 되나요? 그걸 넣기에는 이 중간 액티베이션 되는 결과들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레지듀얼 블록을 넣으면은 직관적으로는 학습이 훨씬 더 빨리 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도에 대한 결과는 저도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일단 레지듀얼 하려면은 사이즈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사이즈가 같나요? 레지듀얼 CNN 타고 오는 애랑 네. 입력으로 들어왔던 애가 레졸루션이 같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 두 배를 슈퍼 레졸루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두배 다운 샘플링해서 다시 업샘플링을 해요, 두 배로. 그래서 공간 레졸루션을 똑같이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입력은 좀더 뭉개진 형태로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픽셀 대 픽셀, 공간 좌표 픽셀 값은 일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레지듀얼 한 다음에 Y로 갈 때는 어떻게 해상도가 두 배로 커지는 건가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컴브 D 레지듀얼이라고 가로 쳐 있고 써 있는 그 네. 지금 회색 나비 모양 네. 개의 가로 세로 해상도랑 X의 가로 세로가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두 개를 더해서 Y가 되는 것 같은데 Y는 해상도가 두 배여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뭐 이미지 사이즈는 같은 거 아닌가? 사이즈는 같은 예, 피셀 사이즈는 상태에서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처음에 들어올 때 X를 애초에 업샘플링을 해놓고 네. 시작한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업샘플링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그 다운 샘플링을 하고 나면은 그
디테일한 스트럭처가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김지원 씨이 페이퍼의 아이디어는 로 레졸루션인 죄송합니다. 커다란 그 스트럭처는 그대로 가져가고 네트워크가 학습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그런 사라진 디테일 부분을 조금 더잘 학습하자는 게좀 핵심이라. 그래서 그 크기는 안 바뀌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디테일 픽셀들의 예를 들어 뭉개져 있었으면 그냥 업샘플했으면 그거를 갖다 이제 좀이 디테일을 학습해가지고 알이 그래가지고 잘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퍼를 요약해 보면 이제 3x3짜리 컨볼루션을 20개 레이어를 쌓아서 리셉티브 필드를 크게 올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 펑션 자체를 이제 레지듀얼 한 값에 대해서 이제 민스케어 에러를 구해서 학습 자체를 조금 쉽게 했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해서 이제 너무 하이 한 값으로 값이 튀어나가지 않게끔 계속해서 그레디언트를 조절을 하는 테크닉을 썼어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41x41 사이즈에 이제 인풋 사이즈 패치를 키웠고요. 그리고 이걸 뽑을 때그 기존 논문에서는 그 스트라이드를 줘서 데이터셋 자체를 늘렸지만 오버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미니 배치를 썼고 배치 사이즈는 63,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 나와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쭉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고요. 에폭 자체가 80번만 수행을 해도 학습 결과가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논문들보다 성능이 더잘 나오고, 그리고 이 논문이 핵심적으로 잘 성능이 뛰어나다고 보이는 부분은 아마 시각적으로 이런 경계 부분이 확실하게 더 많이 살아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케일 팩터별로도 다 뎁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레지듀얼을 썼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제 초기보다 빠르게 수렴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20개 레이어를 썼다는 게 확실히 좋은 것이고, 그 아까 제주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엣지 부분만 좀주 타겟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효과가 뛰어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록으로 몇 가지 코드를 드리면 그 SRCN에 대한 카페와 매트릭 코드는 여기에 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페이퍼들 중에 정리를 한 건데, 이제 CNN 기반 관련 논문 리스트들이 쭉 있습니다. 요 페이퍼들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될것 같고, 그리고 겐 이후에 퍼셉추얼 로스를 넣어서 나왔던 논문이 인핸스넷을 마지막으로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종료가 됐는데 이번 CBPR 2017에서도 이제 슈퍼레졸루션과 관련된 챌린지가 열렸고요. 그 마찬가지로 아까 그 소개시켜드린 논문 이광문 교수님 랩에서 꽤 상위권의 랭킹이 된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이게 인핸스넷에서 나왔던 피규어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이 피규어를 들면서 이제 맨 왼쪽에 이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고해상도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걸 다운샘플링 시키면은 이렇게 그냥 뭉개지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복원을 시키려고 그러면 민스케어러 방식에서는 이제 어쨌든 평균적으로 높은 값들만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로로 되어 있던 세로로 되어 있던 간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런 형태의 되게 블러한 이미지를 결국 뽑아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애드버스 리얼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델들이 결국 이게 정확하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로가 다시 세로로 나타나진 않지만은 그래도 선명해 보인다라는 점들을 장점으로 들고는 있어요. 결국 이게 크기가 작으면은 사람 눈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PSLR 값은 결국 떨어지지만 사람이 인지하기에는 더 선명해 보이더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쪽으로 되게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고객들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어느 게 더 좋다고 말을 확신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 이 피규어 레퍼런스 논문이 어떤 거죠? 그 인핸스드 넷이라고 이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리를 상당히 깔끔하게 잘 해놨고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컨텍스트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의료영상 쪽 하는데 만약 의료영상을 리컨해서 저렇게 GAN 이용해서 제너레이트해서 보여주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사실 GAN 좀 이쪽에서 사용한 게 되게 좀 컨트러버시합니다. 네. 하고 MS에게 좋냐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저 CS 슈퍼 레졸루션 그냥 이미지 리컨할 때는 그냥 GAN이 그냥 일견 보기에는 훨씬 좋아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MSE 방식이 슈퍼 레졸루션이 사실 원하는 거는 정말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해상도가 높았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 GAN이 강점을 가지는 것 같네요. 저도 일반적인 이미지면 이제 GAN 기반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특정 목적 그리고 위성 영상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사용될 부분들이 이제 디펜스 쪽으로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실제로 잘 안 보이는 걸 해상도 개선을 했을 때 이게 뭐 진짜 미사일 발사된지 아닌지를 구분 짓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런 모델이 나타내는 결과와 그리고 적용을 했을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올렸고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에서는 GAN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있는 거는 제가 이 슈퍼레졸루션을 GAN 이용해서 한 거를 논문을 읽어보질 못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제너레이션 똑같이 지금 이런 네트워크를 써서 하고 거기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그멘테이션 같은 쪽은 이미지를 축소했다가 키우는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GAN을 써서 슈퍼 레졸루션 할 때 제너레이터 부분이 지금 그냥 앞에 소개해 주신 이런 거랑 똑같이 돼 있는지 아니면 뭐 약간 또 다른 구조를 갖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거랑.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이 가져가고 대신에 로스를 MSE에 쓰느냐 GAN에서처럼 쓰느냐 그거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네. 로스를 좀 더 많이 써서 하고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보시면 어느 게 더 PSNR이 높을 것 같으세요? 저는 왼쪽이라고 찍기신 공으로 질문의 질문자 의도가 왼쪽을 얘기하는 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PSNR이 왼쪽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더 선명해 보이잖아요. 근데 뭐 여기 독수리 여기 아래 털이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제너레이션 되는 건 원래 이미지와 다른 양상을 띄고 있어요. 그게 특히나 스트럭처가 중요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텍스처의 그 형태 자체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너레이션이 상당히 지 멋대로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냥 수치적으로 값을 최적화 시키는 것보다 그 도메인에 맞춰서 적용할 때는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제로 슈퍼레졸루션을 적용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저 질문 있는데 20초 남았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테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답변을 이해 못했거든요. 그 GAN 네. 결과에 앵커 포인트 그러니까 슈퍼 레졸루션을 적용을 하면 앵커 포인트가 없어서 결과가 뒤틀린다고 하셨던 뭐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앵커 포인트가 뭐고 좀 설명을 좀 더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는지 그 제너레이션 GAN 모델에서는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어떤 특정 기준값을 가지고 생성을 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슈퍼 레졸루션에서는 그나마 조회상도에서 각각의 위치점들이 위치점에 대한 픽셀 값이 어느 정도 그런 기준점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점으로부터 생성해낼 수 있는 값들 자체가 워낙 종류가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텍스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원래 나타나고 있던 텍스처랑 전혀 다른 양상의 텍스처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앵커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해준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눈, 코, 입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걘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스트럭처 형태를 좀 잘 따로 학습을 시켜줄 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